안녕하세요, 코난스입니다. 오늘은 OBS를 통해서 집에서 쓰고 있는 혹은 학교에 남아있는 DSLR 혹은 미러리스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웹캠으로 만들고요. 그거를 팀즈에서 불러오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소니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원격 촬영이 어렵습니다. 소니에서 주는 프로그램은 RX100 이건데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서 이거를 깔았다가 안 돼서 포기하고 디지캠 컨트롤이라는 프로그램을 깔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여기서 이제 카메라들을 지원을 하는데 소니 중에서 RX100 모델을 지원하는데요. 라이브 뷰 컨트롤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온리 와이파이 커넥션만 지원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카메라를 컴퓨터랑 케이블로 연결해도 카메라의 화면을 볼 수가 없어요. 웹캠을 쓸 수가 없고 와이파이에서 연결해야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은 와이파이 무선 랜을 이용해서 이거를 컴퓨터에 꼽아서 무선 랜 환경을 구축을 했고요. 지금 무선 장치 켜기 끄기라고 하면 그래서 무선 장치 와이파이에서 켜서 지금 RX100 M4라고 되어 있죠? 이 모델을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설정은 카메라에서는 이제 리모트 설정을 했고요. 세 번째를 들어가면요. 요 밑에 이렇게 와이파이 화면이 뜹니다. 이거는 전기종이라 조금 다른데 화면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고 여기에 컴퓨터가 연결되는 거예요. 컴이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컴 연결. 자, 근데 와이파이로 커넥션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기존에 우리가 여기다 써야겠다. 기존에 우리가 유선랜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컴퓨터 같은 경우에. 유선망이 있을 거고 지금 무선망으로 이걸로 이제 캠이 들어오는 건데 맞죠? 캠이 연결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컴퓨터에 있는 무선 와이파이로 캠을 잡는 거죠. 캠이 AP가 되는 거죠. 이쪽에 요게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유선망에서는 인터넷이 돼야 되고요. 여기서는 계속 외부로 인터넷이 돼야 됩니다. 무선망은 캠과 통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유선망으로 쓰시다가 무선으로 캠을 잡아버리면 유선망에 있는 외부 통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네트워크 환경에 들어갑니다. 여기 네트워크 화면을 우측 클릭하시고 속성에 들어가 주시면 기본 네트워크가 보입니다. 전 요거는 유선 네트워크고요. 요거는 무선망이에요. 자, 여기서 어댑터 설정 변경을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이렇게 뜨는데요. 이제 뭐 보기 방식은 좀 편하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이거를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네 번째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APV4 타입 여기죠. 여기 속성을 들어갑니다. 고급을 눌러줍니다. 여기 자동 매트릭이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체크를 해제하시고 여기다가 우선순위를 1번으로 적어주세요. 그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도 하면 좋은데요. 와이파이는 저는 자동 매트릭을 마찬가지로 끄고요. 이렇게 10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연결이 여러 개가 들어왔을 때열 번째로 이 연결을 사용하는 거죠. 외부 인터넷과.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제 재부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시 설정을 해주시고요. 두 개를 다 잡았어요. 저는 이제 와이파이로는 카메라랑 연결을 하고요. 이제 유선망으로는 외부 인터넷과 연결이 된 상황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인터넷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방송을 송출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캠 컨트롤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스테이블 버전만 이것만 설치했습니다. 제 캠은 이상하게 이 버추얼 웹캠은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많이 먹었어요. 원래 여기서 카메라가 인식이 되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웹 카메라처럼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작동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애를 먹었습니다. 일단 저는 이거 설치를 했고요. 예, 실행을 시켰습니다. 실행을 시켜서 여기에 보이면 이제 커넥션 위드 이렇게 DSLR 카메라를 연결할 수 있게 와이파이로 연결할 수 있게 하는 게 있는데요. 클릭을 하고 와이파이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카메라가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소니 선택하시고 오토 놓으시고 커넥트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라이브 화면을 이렇게 누르면 바로 이렇게 뜰 건데요. 자, 연결이 안 되면 연결이 안 됐다고 내용이 뜹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이렇게 바로 볼수 있어요. 바로 볼수 있고,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요 화면을 이걸 누르시면 지금 아래 여기와 같이 이쪽에 보이시죠? 이쪽에 이렇게 네모나게 캠을 설정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만 해놓고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문제가 뭐냐면요. OBS에서 이제 사용하시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다른 줌이나 이제 팀즈나 이런 웹캠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안 되는데 안 되잖아요. 이제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저는 OBS에서 불러오는 방식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화면 캡처를 하는 것보다는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서버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웹 서버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웹 서버에서 이두 가지를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주소를 잘 기억하셨다가 네, 이 주소를 입력을 합니다. 자, 지금 저는 세팅을 바꾸기 때문에 약간 끊기는 현상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브라우저에서 여기 보면은 브라우저 캡처가 있어요. 브라우저 확인하고 여기에다가 URL을 넣어줍니다. URL을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브라우저에서 제가 넣어서 세팅을 한 거예요. 그냥 URL만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고 크기가 조금 잘리거든요. 그거는 이제 Alt키 눌러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보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화면을 OBS에서 보이는 화면을 웹캠으로 전송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내용이 어렵죠? NDI 툴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NDI 툴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두 가지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아니고요. 네, 두 가지 설치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GitHub에서 제공되는 OBS/NDI라고 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 설치하셔야 돼요. 여기 중에서 들어가셔서 윈도우 인스톨러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NDI Tools 클릭하시고 쭉 내려보시면 이제 다운로드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NDI Virtual Input 이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이 기능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고 설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OBS를 다시 실행시키면 이 도구에서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NDI 아웃풋 세팅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메인 인풋이 뜨고 프리뷰 인풋이 있는데 메인 인풋 누르시고 여기를 OBS 이렇게 하시고 네,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버추얼 인풋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이게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뜨지가 않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숨겨진 아이콘 표시 누르시고
NDI 버추얼 인풋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맨 위에 OBS 선택하시면 바로 이제 OBS 화면이 캠으로 인식이 됩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건 내리고 자 지금 보이시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 OBS 화면을 그대로 웹캠으로 전송을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추가로 캡처보드 없이 카메라만 가지고 웹캠으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제 카메라 같은 경우는 기능을 지원 안해서 와이파이로 잡아서 그것을 다시 또 전송하는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겪었는데요. 이상으로 오늘 OBS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웹캠으로 사용하고 그 웹캠을 다른 프로그램, 줌이나 팀즈, 다른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전송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